아씨는 그구만. 아, 엄마, 나도 다 컸는데 좀 지어받쳐 좀 마. 다 큰 게 이 모양인가? 제발 좀 말로만 다 컸다 하지 말고 날답 좀 하고 살아라 이 가시나야.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다 잘못한 거 아니까 그만 좀 해요. 아이고 참말로 내가 못 산다. 근데 니 그 박검사랑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거 맞나? 그렇다니까. 그 우연히 만나시 뭐 인사만 하고 빠이빠이 하면 되지. 그 뭐 한다고 그래 술을 만땅으로 마신기고. 그 우연이고 뭐고 앞으로는 함부로 박검사 만나지 말거라. 알았지? 난 박검사 만나면 왜 안 되는데? 이게 뭐라카노 지금? 누구 언니큰 파혼한 사람을 네가 뭐 한다고 만나노? 엄마. 와. 엄마,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? 갑자기 그게 뭔 말이고? 그 사람이 박검사야. 뭐랬고? 내가 박검사 많이 좋아했다고. 지금도 그렇고. 도대체 지금 이 뭐라카는 기고? 나 그 사람이 승희랑 사귀는 거 알기 전부터 좋아했었어. 태어나서 그렇게 진지하게 누구 좋아해본 적 처음이라고. 승희랑 잘 되는 거 보고 깨끗이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이렇게 혼자 돼서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자꾸 마음이 가. 가시나니 지금 제정신이가? 그래서 뭐? 네가 지금 박검사랑 사귀기라도 하겠다는 게가? 그렇게만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. 그냥 나 혼자 짝사랑이고 벙어리 낸 가슴이야. 승희도 네 그랬던 거 아나? 아,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노. 아무튼 네 짝사랑이도 뭐든 간에 일찌감치 냉수 먹고 속 차리라. 어? 부모들 과거에 승희하고 있었던 일도 있는데 니캉은 죽어도 안 되는 거 아이가? 정말이지. 이럴 땐 차라리 내가 고아였으면 싶어. 이게 뭐라카노 지금? 그럼 혹시나 하는 기대라도 가질 수 있잖아. 차일 때 차이더라도 속 시원히 좋아한단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. 아이고 아이고 가시나. 네? 아니 선배님 지금 내 살을 중단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? 뭐 그런 셈이지. 네, 자네 윗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겠네만 그래도 우선은 담당하는 자네한테 정중히 붙어가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이야. 고민할 게 뭐 있어.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라에 큰 선거도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국민들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겠나. 나라 생각을 해야지. 선배님 죄송하지만 그냥 묻고 넘어가기엔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. 친구, 고지식한 건 여전하구만. 그깟 비리 공무원 몇몇 때려잡자고 대검까지 나설 필요가 뭐 있나. 기관 차원에서 자체 징계를 하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. 그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 들쑤실 필요도 없고. 아무튼 그럼 내 말 알아들은 것으로 알고 이만 가보겠네. 네, 이번에 신세진 거 잊지 않겠네. 방금 나가신 분 전에 고검장 하셨던 이 의원님 아니십니까? 맞습니다. 아니, 저분이 어떻게 여길... 아파트 로비 사건 내사를 중단해달라는군요. 네? 누군가 이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. 저 혹시 강태범 아닐까요?